그리고는 이제 침 한 번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한 30만 원어치는 사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또저 침값이 이 철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더 비싼데 4개 8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만 원 갖고 안디걸레 광고했어요. 내가 지금 8만 원 있는데 침을 한번 살려면 30만 원어치 사야 하는데 성령에 이끌리시는 분들은 침값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이튿날 막내 귀에 별루 모소리가 다 들어와. 구원장 오염되고 변질됐다고 헌금하라겠다고 변질됐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굉장한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은 그냥 광고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기도원 문을 꽉꽉 잠궈놓고 내가 어디 갔겠어? 침값을 벌러 갔지. 그랬더니 막 전화가 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째 기도원 예배인데 문이 닫혔다고. 아니, 내가 어제 침값 좀 광고했다고 나 변질됐다며. 내가 오염됐다며. 그래서 나 지금 저 침값을 벌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광고 없이 문 닫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요. 막 그래야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내가 침값을 내가 돈을 벌어서 침을 살 테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침값 좀 광고했더니 절 보고 변질됐대요. 오염됐대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나이까? 이제 그러면서 뭐 통곡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얘야,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여호와가 책망하리라. 그러더니, 그리고 그냥 침을 사왔어. 그랬더니 또 이제 침 맞으러 온 거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가 아프고 혀가 아파가지고 침 맞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아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권사님. 나 오염됐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아신디야?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그 입을 가만 안 둔다겠다고. 그리고 어느 분은 갑자기 막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회개시켰더니 이빨이 제자리로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에 너무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이 어떤 때는 내가 바보 같으랴. 아니야. 내가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잡아야지 내가 돈을 잡으면 안 돼. 라는 말을 가끔 하고, 한 일주일 전인가는 제가 밥상 앞에서 울었어요. 우리 안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안 권사님, 내가 얼마만큼 해야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까? 내가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 일을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런지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힘이 좀 딸릴 때 많이 걱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게을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게을러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는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 그러면서 제가 막 흐느껴 울었어요. 주님, 저 게을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주님 변화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제가 어떤 권사님이 한약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한 것 같아서 이거 상한 거 아뇨? 그래도 녹용이라 응고가 됐다는 겨. 그걸 먹고 제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도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약방에 가져갔더니, 아이고, 원장님, 이건 상한 거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막 통통통 붙어라고 막 손도 붙고. 그래서 그 해독을 하느냐고
꿀물도 좀 먹겠더니 이제 부기가 엉간이 빠졌어요. 그래도 제가 팔팔하거든요. 팔팔하거든요. 마음은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다 이 사람아 죽어. 딴 사람 고칠라다가 당신 쓰러지면 끝장이요. 몸 생각이야. 자꾸 그러시거든요. 당신 말이요. 아무리 봐도 요즘 비실비실이요. 그럼 내가 우리 집 양반 앞에서 뭐라 가겠어요? 괜찮아 해도 안 통해.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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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아버지라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러면 지랄하고 있네. 그래. 지랄하고 있네. 너는 쓰러지면 끝장이야. 네가 지금 깡당으로 버티는 거 내가 알아. 막 이러시거든요. 여보, 장로가 말하려면 좀 이쁘게 해라. 깡다기가 아니라 능력으로 한다고 말 좀 바꿔서야. 깡다기는 깡다기지 뭐 별겨? 또 이러시고. 이제 저를 굉장히 염려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도 주님,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순교하셨고 바울 선생님도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하나님 저는 힘들어도 살고 있지 않나이까? 주님 영순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에 야야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내 이렇게 오시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막 침맞기 딱 좋은 나이인데 또 자기들도 그러대. 자기들 침맞기 딱 좋은 나이랴. 우리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저가 어느 분들 돈을 얻어다 주고 빌려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교도소도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일찌감치 엄마 신학 잘했어. 엄마가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엄마 배짱에 더 큰 일도 사고를 쳤을 거요. 근데 엄마 잘 신학 공부 그 안에서 신학 잘하고 왔어. 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때도 내가 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내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빌려다 줬다가 한 번도 아니요 두 번 세 번 큰 코를 찌고 지금은요 내 옆에서 누가 죽는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야 돈 5만 원짜리가 생겼단다 어떻게 생겼니 보자 그래도 엄마 나 몰라 나 그 돈 몰라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돈에 대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얼마나도 이 돈 빌려간 분들 보고 아유 좀 얼른 좀 돈 좀 돈 좀 갚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구원자님은 성경도 몰라요? 왜 몰라요? 돈을 빌려주려면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아, 돈 빌려간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나보다. 그런 일도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는 그때고 이제 지금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거 조금 남아서 연체해자가 좀 걸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서 또 밀어내고 뭐 세상에서도 빚지고 사는데 하나님이라면서 빚진 거는 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안디옥교회에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그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하는 그릇인가 또 아니면 기도하는 그릇인가 난도 전도를 잘하니까 아, 나는 전도하는 그릇이구나. 우리는요 이 힘들게 어렵게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어. 말씀에서 한 말씀만 붙잡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헌금을 못했어요. 이 벙어리 때 이 말 못하니까 시장에 갈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가
새우젓도 사오고 뭐 조기도 사오고 그렇게 하니까는 뭐 시장에 갈 필요가 없어. 애들 아빠도 일하고 오면은 저를 안 주고 어머니를 그냥 봉투에 다 주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성자가 엄마 앞에서 두 번째가 우리 성자가 지 자리라고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두 번째 앉았는데 헌금 바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서 뒷사람을 줘야 하는데요. 어느 날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제가 헌금도 못하는 주제에 아버지의 이 거룩한 축복의 그릇을 만지다니? 그런 두려움이 오면서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만, 이제 그 주까지 두 번째 앉고, 그 다음 주부터는 쫙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헌금 한번 안 만지려고. 헌금 바구니를 만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화를 했지요. 아버지,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애들 아빠도 돈을 안 주고 내가 또 어디 품팔러 가면은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요 품값을 받아와요. 그런 게 저는 돈을 만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헌금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환장하겠습니다. 머물르고 헌금 바구니를 받아서 뒷사람을 줄 때는 머물렀는데요. 한번 너는 헌금도 안 하면서 이 거룩한 바구니를 만지니? 이런 생각이 들은 이후로는요. 헌금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겨.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수화도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벙어리가 끙끙끙끙해도 뭔 말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입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우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아버지 저는 헌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랬더니 우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렁을 잡아서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신다. 그런 은혜가 팍팍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렁 구멍이 큰 거 논바닥에 가면 이렇게 우렁 구멍이 커서 삽으로다가 이렇게 푹 파보면 우렁이 살이 통통 찐 게 나오면은 그 놈을 삶아가지고 알맹이를 빼가지고 백반집에 갖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 헌금하는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 얼마나 기뻐서 환장을 하는지. 아버지 왜 하나님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알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기도하는데요. 미꾸라지가 또 보여. 아, 미꾸라지도 또 잡으러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삽 가지고 논바닥에 가면은 우렁구멍은 크고 미꾸라지 그 구멍은 이렇게 좀 작아서 삽으로 푹 파가지고 둘러보면요. 미꾸라지가 살이 통통 찐 거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는 잡아가지고 추어탕집에다 갖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우렁은 백반집에다 갖다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겨울이가 문제예요. 이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우렁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아버지, 이게 눈은 많이 왔고 주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얘야, 솔방울 따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레돌이 방학하면요 숙제하라고 안 했어요. 애들 데리고 술방을 따러 가자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방학하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솔방울을 땁니다. 엄마 엄마 가시백에서 그러면서 옷핀으로다가 머리 득득 긁어가지고 또 그 가시를 빼주면서 그렇게 또 그래서 어떤 데는 새가 말을 따 새벽과 같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내가 새가 마니를 다 이고 시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애들 아빠 보고 이거 좀 몇아 달라고 그러면 많이 땄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마니를 지게다 몇아 주고 한 가마니를 머리에다가 이고 20리를 그 장으로 가는데요. 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할렐루야.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도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오셨다고 미꾸라지 잡아서 헌금하셨던군요. 우렁을 잡아서 헌금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방울 따가지고 헌금한 것이 천국에 기록이 됐습니다. 현권사님이 서울에서 내가 솔방울 따다 파는지 우렁을 잡아다 파는지 어떻게 하셨겠어요? 천국에 가니까 낱낱이 있더랍니다. 우리 두 딸 그 머리를 쫑쫑 따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학교에서 오면 이만큼이라도 더 길렀나 싶어가지고 또 밤에 잘 때 풀러가지고 따주려고 하면 엄마 백이요 그냥 풀르고 잤게 이렇게 이쁘게 따야 주님이 이뻐하신다고 엄마 그럼 따. 그리고 내 머리 항상 묶어가지고 엉덩이까지 차렁차렁 길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길르면 이제 머리를 내 머리도 바짝 깎고 두 애들 머리를 바짝 깎고 그리고는 그걸 시장으로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저울 예매하는 것 같고 쪼그 앉아있어. 여기 가서 5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3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걸 이제 팔러 가면은 엄마 풀빵 사와? 엄마 누가 사탕 사와? 엄마 뻥튀기 사와? 이제 알문이 열렸어 엄마가. 응 그딱 아저씨도 따올게. 그딱 아저씨도 따올게. 그래 알아서 사올게. 그리고는 그걸 짭짤하게 팔아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둥근 나오면서 기다려. 엄마가 풀빵 사오고 뻥튀기 사오고 누가 사탕 사오니께 엄마 오는 것을 보고 애들이 막 뛰어오다가 막 자빠져서 물방에 피나는 건 상관도 없어.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엄마 풀빵 어디 있어? 풀빵 탕타가 뚜거떠. 엄마 뻥튀기 장사는 뻥튀기 어디 있어? 뻥튀기 탕타도 뚜거떠. 엄마 그럼 뚱가사탕은 뚱가탕탕탕타도 뚜거떠. 그럼 우리 사남매가 빗물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빗물이에요. 엄마 왜 장사들은 장날마다 죽어? 엄마 왜 엄마 장사들은 장날마다 죽어? 막 웃줌마 장사들 또 탱기면 타타 두께 재정 채우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아이들 입을 즐겁게 해주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나이킨 뭐 이런 거 우리는 그 메이커 사이피다가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옛날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안내를 평생 합니다. 추나 더우나 안내를 평생 해요. 그리고 헌금할 때 이렇게 보면요 살만한 데도 지금 1,000원씩 합니다. 옛날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우리는 헌금도 1등하는 그릇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헌금 의원하다가
잘려서 헌금 의원이 이제 순서가 됐는데 주부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헌금 의원을 하는데 내가 가운데 줄에 섰어. 어떻게 서? 그래서 보니까 벌써 딴 줄은 다 나갔는데 나만 중간에 걸쳐 있어. 그래 내가 얼른 넣어요. 얼른 아무거나 넣어. 빨리 넣어. 이짝 봉짝 뒤진 게 만 원짜리 나와. 이짝 봉짝 뒤진 게 만 원짜리 나와. 안주머니 뒤진 게 만 원짜리 나와. 어떡하더니 천 원짜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천 원짜리를 넣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겠어 아니면 이렇게 했겠어. 눈을 켰지 내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뒤 우리 집사님 하나가 따따따따따 내려와. 원장님 왜? 올라오랴. 누가? 목사님이 왜? 목사님 불났다는겨. 왜? 모른디야. 그래서 언니는 밥 먹다 말고 국 말아놓고서 그냥 숟갈 놓고 올라가서 사무실로. 목사님 저 왔어요. 거기 앉아요. 예 목사님. 인제 헌금 의원 하지 마. 예? 헌금 의원 하면서 눈을 켰다며. 그 집 식구가 몇 명인가 셔봐. 막 웃내키시대. 그래서 그 집 식구 셔봤더니 우리 식구가 훨씬 많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권사가 돼가지고요 10년 전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하길래 그래 이적봉장 뒤진 게 만원짜리 이적봉장 뒤진 게 만원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빨리 넣어 그렇게 했는데도요 딴 줄은 벌써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서 나를 쳐다보길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흰자밖에 안 보인다 흰자밖에 안 보여. 내가 그 권사 오라갈 테니까 눈을 켠 거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그러더니 이제 누구 시켜서 왔어. 얼른 사과하란 말이요. 막 그러시대요. 그래 내가 권사님 권사님이 잘 살고 부장 가는데 10년 전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나는 그거 은혜가 안 돼서 눈을 켰다. 내가 다음 주에도 한 달씩이니까 내가 다음 주에도 헌금 얼마나 하나 볼 거요. 그랬더니 헌금 의원 잘렸어. 헌금 의원 하지 마요.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 1,000원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한 말씀 멋있게 하시대. 권사님 믿음이 그만한 걸 어떡하라고. 권사님 믿음이 그만해서 1,000원 헌금하는 걸 권장이 고친다 이거요? 권장이 하나님이요? 막 혼내키시대. 네, 눈을 킨 건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주에 볼 거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음 주부에 보니까 헌금 의원 나를 뺐대. 그래서 어떻게 못했지. 목사님이 빼고랑 빠지시기 바래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젊은 분이 부임하셨는데 나를 막 이것저것 다 잘랐어. 그래서 시원섭섭하대요. 그랬는데 안 되겠는지 또 나갔다 붙여놨대. 그래서 또 내 임무를 하는 거요. 목사님이 자를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근신해서 3년을 헌금 의원을 못 해봤네. 그랬더니 어느 날 원장님 헌금 의원이요? 나 잘렸어. 그랬더니 아니요 주부에 있대요. 보니까는 헌금 의원도 내 이름이 올라갔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셔. 이제 눈을 켜지 말고. 그래. 우리 손자가 왔는데 1,000원짜리 준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봐. 없잖아요. 그저 설날에도 그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저 5만 원짜리 5만 원만 줬겠습니까?
우리 양심을 하나님께 보입시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헌금 안 하고 노령연금 주잖아. 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양심 좀 두들겨 봐. 옛날에는 애들 가르치느냐고 못했다 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니들 저금 좀 하고 와라. 그리고 노령연금 주잖아요. 헌금하라고 그게 주시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심읍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알고 그렇다 맞다 나는 일도 안 하는데 오래오래 산다고 고맙다고 정부에서 월급을 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리라. 그거 꼬작꼬작 모아가지고 손자애들 뭐 학비 등록금 주고 또 손자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버려놔. 용돈 후하게 줘가지고 얘네들이 그거 갖고 PC방에 가지 오락실에 가지 안 좋은 데도 가지. 우리는요 손자애들 버려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주세요.